이번에 경관에 피해서 박광윤이라는 경찰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준입니다. 인재 역할 맡은 백채우식입니다. 경관에 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막장 후원금을 받으면서 독보적으로 검거 실적을 자랑하는 방수대 에이스 강윤과 범죄 추적은 위법이 될 수 없다. 어떤 경우 어떤 방식도 그를 비밀리에 감시하는 원칙주의자 경찰 그 규칙에 어긋나고 위법이어도 민재의 위험한 수사를 그린 범죄 드라마입니다. 둘 다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수사 방식에 불법을 개의치 않는 경찰 과격할 수 있고 그 신념이 위험하기까지 하죠. 사람 목숨을 일기를 쓰나 수사하는데 민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가까운 신념을 가진 경찰 뒤를 캐라는 말씀이십니다. 박강윤이라는 사람을 경계심을 가지고 의심도 하고 우리는 응원을 하면서 쫓아가는데 그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민재는 첫 대사가 돈을 그렇게 막 잡아서 되는 겁니까? 갈등, 조마조마함 이런 것들의 줄다리기, 긴장감 있게 묘사하거든요. 경찰 본연의 정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정의는 같은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많이 해보고 싶었던 시나리오였어요. 해보지 못했던 마초 이미지도 있고 기존의 어떤 형사물, 수사물과는 결이 다른 수사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상위 1%의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럭저리해 보이지만 위태로워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터지고 말 것이다 라는 불안함을 담고 싶었어요. 형사라 하면 너스레하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주차되어 있는 슈퍼카드를 봐도 알 수 있고 화려한 조명과 의상, 인테리어, 부와 재력이 함께 모여서 특별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 느낌을 계획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배우분들의 연기와 케미였던 것 같아요. 조진웅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 호흡을 한다는 게 너무 설레서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살아있는 형사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나보다 그 악한 것들 다 잡아쳐놓고 내가 알아서 옷을 벗을 테니까 그 무엇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케이스. 조 배우가 서 있으면 박강윤이 서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최우식 배우 같은 경우는 캐릭터 도전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기생충에서 보였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되게 유연해요. 잠재력이나 이런 것도 대단한 것 같고 이 감찰계장 역할을 박수진 선배가 하지 않았으면 폭이 되게 좁아졌을 수도 있겠다. 필처가 감당을 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넘치시고 다 아우르게 이끌어 가시니 굉장히 든든하죠. 권율 배우는 12kg인가 증량을 했고요. 발성도 좀 바꾸고 겨울조작에 한 번 접근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라이센스 피 되시고 지분 점유하시면 됩니다. 나영빈이라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잘 소화해냈다고 생각해요. 박명훈 씨는 간결하고 임팩트 있고 독특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이런 걸 언제 해보겠어요! 180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연기를 하는 걸 보고 그 내공이 부러웠어요. 굉장히 놀랐었고 오케이 경관의 피가 곧 개봉합니다.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 영화를 즐겼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내가 이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극장에서 이 영화를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의 피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